예, 박상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클라스가 다른 뉴스 클라스. 네. 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죠. 국회에서요. 이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법에 보장이 되어 있죠. 새해 예산안을 제출할 때 네. 국민 앞에 네.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국민 앞에 그렇죠. 새 국민이 죽은 자니까 앞에 새해 살림살이를 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네. 얼마가 들고 그렇지. 또 앞으로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새해 살림살이는 이러이러한 기조라고 만들었습니다를 네.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심사할 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제1당이죠. 민주당이죠. 그죠? 자, 이런 자리였는데. 정부에서는 편성만 하는 거고. 정부는 그 편성만 심의와 하고. 승인하는 그렇습니다. 것은 국회에서 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좀 다르죠. 그죠?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뭐 예산안 시정연설 내용보다도 어제 민주당이 빠졌어요. 네. 바로 그 자리에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 협력을 요구했고 협력을 해야 할 당사자의 민주당은 바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네.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어느 한쪽 입장에서만 이거 보면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네. 현실은 뭐냐면 은 네. 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앞서 네. 그 커멘터리 뉴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국회에 이제 대통령이 가면 은 국회의장이 네. 이제 영접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네. 오시니까 그죠? 보면은 국회 의장실에서 차 한잔 나눕니다. 이렇게 네. 좀 호흡도 좀 가다듬고 얹고 예. 또 좀 긴장감도 좀 줄이고 또 인사도 나누고 하면서 각 당 대표가 오는데 네. 이현주 정의당 대표가 그 자리에 갔습니다. 당 대표니까 네. 이제 네. 그래서 정중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미리 조용하게 한번 사과를 하시라. 해외 순방 때 놓은 비속어 뭐 이 XX 이 발언은 국회를 모독한 거다. 그럼. 사과에 대한 시기가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지금 해도 괜찮습니다. 네. 진짜 좋은 얘기죠, 그죠? 그렇지. 정의당에 나온 젠틀한 이제, 얘기예요. 그럼 민주당이 들어올 수 있지. 그럼요. 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하고 난 다음에 가서 대통령 사과한다 들어오시라 그러면은, 그게 정치예요. 그것이, 그래서 정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예술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데서는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 사과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없는 거 사과하면은, 국격에서 문제가 된다. 국익에도 문제가 된다. 뭐, 자 이런 말했습니다. 자 이 말도 까 뭐 정의당의 이현주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앞으로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현주 이 대표는 나름대로 이 난국을 풀기 위해서 어제 정의당은 현장에 갔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풀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마저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난리면으로 간 거고. 국회 액세스기는 없었던 거고. 네. 그럼 김은혜 홍보수석은 뭐가 되나요? 없던 걸 만들어냈네. 거의 사실을 보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윤 대통령은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대도 안 하지 않지만 그러나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러 간 대통령이 정의당에서 그런 말을 하면은 그거 한마디 하면은 민주당에서 들어와가지고 예산안 문제와 관련해서 머리를 맞추면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국익 아닙니까? 그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자, 진작에. 네, 내용 보겠습니다. 기대하지 맙시다. 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아쉬우니까. 예. 아쉬우니까. 예. 자, 어제 내용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핵심 내용은 약자 복지였습니다. 네. 약자 복지. 약자가 복지한대요. 네. 지금 윤 대통령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냥 네. 그냥 비누만 하는 것이라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새 예산의 큰 줄기는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감세. 그건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트러스와 비교해서 트러스는 날아갔습니다. 바로 그냥. 저는 영국은 그거 보면 멋있는 것 같아요. 44개월 만에 날아가 버립니다. 국가의 정책 기조와 전혀 감이 없는 이런 총리 필요 없다. 잘라버려요. 경제 문제 때문에 그만. 44개월 만에 우리는 5년 동안 가야 됩니다. 누가요? 우리 대한민국은 5년 동안 법적으로는. 예. 5년 동안 가야 됩니다. 예. 깜짝 놀랐나요? 네. 트러스는 네. 그 콰탱이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재무장관을 불러서 나름대로 영국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안을 내놨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을 내놓다 보니까 역시 영국은 깨어있는 거죠. 44일 만에 바꿔버렸습니다. 네. 수넥이라고는 인도계 새 총리가 왔습니다. 역시 영국은 바로 바꿉니다. 44일 만에. 우리는 법적으로는 5년 동안 가야 됩니다. 이게 비극인 거예요. 자, 아무튼 약자 복지를 했는데 윤 대통령은 감세의 재정 건전화를 얘기합니다. 감세의 재정 건전화. 그러면 이제 돈을 쓸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없는데 동시에 약자 복지는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다 깎았죠. 지금 노인 일자리 6만 개도 없앴죠. 또 청년 일자리 예산도 없앴죠. 하다못해 우리 젊은
군인들 그 예산도 삭감했죠. 10조 원 정도가 깎였다고 그러죠. 보통 인대주택 예산도 또 네, 네. 잘랐죠. 그런데 네. 뭘 약자하고 뭘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감세와 재정 건전화 기조로 가는데 재정의 수입도 말하지 않고 영국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수입도 말하지 않은 다음에 약자 복지는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게 거짓말. 이게 거짓말. 무슨 말입니까 이게. 거짓말. 이게 경제 상식도 안 되는 말이다. 두 번째. 반지하 쪽방 거주자들 무보증 보증금 무이자 대출하겠다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요. 공동 임대주택을 기존 방향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이제야든 정책을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보증금 무이자 대출합니까? 그러면은 영세 사업자들은 돈이 없어서 가게를 지금 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보다 납득할 수 있는 만한 수준이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싶은데 이거는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이 적자 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긴축 예산을 한다 그럽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긴축을 한다는 거는 재정 적자는요. 코로나19 이후에 거의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양적 완화가 됐습니다. 그럼요.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제가 봤을 때 많이 푼 것도 아닌데 조금이라도 안 풀었다 그러면 국민들은 더 고통 속에서 이탈리아 꼴 나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은 달러 다 계속 찍어야 됐죠. 유럽도 뭡니까 국가부채 늘려가면서 그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국민들 네. 고통 속인데 그걸 재정 적자가 됐으니까 올해 자기가 또 잡았을 때는 긴축을 하겠다고. 네, 네. 네. 지금 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더 힘들잖아요, 사람들. 자, 이런 그 인식에서 대통령의 시행연설이 이거 기본적인 방향과 관련해서도 저는 민주당도 고민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저 이런 그 회계의 원칙은 처음 들었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박사님.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물어보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뭐 헌정사상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의 결국 본회의장에 안 들어온 거는 헌정사상 이런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에 있어서 현재 정부의 협력을 협치를 안 한 것은 민주당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왜 니네들은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데 안 들어왔느냐. 협치를 거부한 것은 야당이다. 네. 이렇게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의 핵심은 네. 이번에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네. 민주당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네. 유도를 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도를 한다. 그러니까 유도를 하지 않는 한 앞으로 책임은 민주당 탓으로 돌리기 딱 좋은 거거든요. 네. 왜 유도를 했느냐. 바로 첫날 민주당에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약간 울먹였어요. 그죠? 네. 울먹였습니다. 또 이것도 비아냥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세상이 비정해도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할 망정, 그걸 비아냥되는 거는, 아, 그거는 정말 인연의 문제가 아니라고. 협치를 안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사실상 파괴한 건데 말이죠. 정치를 파괴한 건데, 네, 국회를 네. 파괴한 거죠. 네, 네. 국회를 완전히, 과거에 독재자들이 다 국회를 다 파괴했는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박정희도 그렇고 전두환도 그렇고 국회를 자기네 수중에 넣으려고 국회를 파괴한 거거든. 네. 근데 안 들어온다? 네. 그거 갖고 니네들은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재명은 운운을 하더라고. 네. 니네들은 민주당은 이재명 살리게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한 거 아니야. 이런 공격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 흔히 정치평론을 할 때 네. 상대방에 대해서 전선을 분화시키면 복잡해요. 한 X만, 한 놈만 네, 네. 패는 거예요. 한 놈만. 그러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죠. 나머지 다 넘어가니까. 예. 이재명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은 당 대표입니다. 당의 구성원이, 당 대표가 또 당이 압수수색 당하는데 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아, 우리는 건 대표 문제다, 대표 문제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면 그렇게 합니까?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에 민주당에서 압수수색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한테 한 얘기했죠. 종북 주사파. 그렇지. 반국가 세력. 그 얘기했습니다. 직접 얘기했습니다. 근데 뭘 와서 시정연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는 아 우리는 민주당으로서 반국가 세력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도 대통령 연설할 때 박수 치러 갈게요. 예. 그렇게 말하면 그건 야당이 아니죠. 그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책임이 이재명한테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정치가 파국되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선 때 라이벌을 지금 씌우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렇게 조사했던 게 뭐가 안 나오니까 측근들 현행 체포하고
그다음에 거기 대장동에서 대장동 범인들은 지네들인데 안 나오니까 대선 자금으로 지금 수사를 돌렸어요. 대선 자금 아무런 정황과 증거도 없고 그래서 대선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소환하겠다 그럽니다. 검찰에서. 그러고 있는 판인데 그러면서 민생경제라든가 거시경제, 국가경제, 생활경제, 국내경제는 돌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국민들은 죽어라 그런 거고. 그런데 이것은 또 이렇게 지금 걔네들이 이제 이재명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 내에서 일부죠 아주 소수 내 극소수가 이재명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재명 리스크를 제안하고 네,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소. 이거 노리는 거 아닙니까? 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럼요. 쉽게 말하면은 예. 이렇게 강하다 강하게 나다 보면은 민주당 안에서도 비 이재명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이제 언제 낼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아, 그럼요. 그럼요. 또 이 사람들은 누가 또 내년 2월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미국 가 있다가. 어, 그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또 이재명 의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기업은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할 게 없거든. 공천도 안 되거든. 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총선을 위해서 일하죠.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오, 이재명 대표가 날아갈 것 같네. 이제 목소리 내야지. 마치 그것이 중립적인 것처럼.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아, 하면서, 아, 이재명 대표는 물러날 때가 됐다. 역사 앞에 서서히 겸손해지라. 구속은 불가피해 보인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속이라고 하면은 함께 뭉쳐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검찰과 정권이 어떻게 하라고 있는지 눈을 뻔히 보면서 그 앞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서서히 정권 차원에서도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과 싸웠어요? 검찰 정권과 싸우고 있습니까? 이제 총선 때가 되면은요. 아니 지금 현재요. 아. 윤석열 이 검찰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네, 이제 진짜 용산 앞에 가서 한 번이라도 1인 시위라도 했어요? 앞으로 이재명을 싸우겠지 이제. 네? 어? 이재명 당대표는 개인이라기보다도 지금은 대선 후보였고 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국민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냥 민주당의 이재명 개파 국회의원들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이번에 당대표 될 때 80% 이상의 지지로 됐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네들 그 정파적 시각, 기득권적 시각,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기득권적 시각으로만 보면서 윤석열하고는 하나도 싸우지 않고 기회만 노리면서 말이죠. 이거 이 사람들 튀어나온 바로 그냥 아웃입니다. 아, 제가 봤을 때. 뭐,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네. 당내 파워 게임에 이제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는 네. 일개 전 의원의 발언이에요. 너무 무게를 둘 필요는 없을 아, 것 같고. 저는 그 김혜영 전 의원이가 참 좋게 봤는데, 어우 시원하대. 이제 제대로 보시면 됩니다. 야, 저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나도 옳은 소리 하는 줄 알았어. 시원하다, 네. 희한해. 저도요, 이 정치평론 하면서요. 예. 저 사람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에 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 보고. 제가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참 정치 평론이랑 이 허비구나.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아주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서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 참 그리고 우리 뭐죠? 박수 기록 아니요 최단 시간이었다면서 여태까지요. 이 시정 연설이. 아 그거는 이게 뭐예요? 18분 28초. 그거는 뭐 다른 대통령들은 30분. 그거는 저는 이해합니다. 아, 이해해요? 왜요? 네. 바빠요? 할 말이 없는데 뭐 시간 오래 합니까 이렇게? 아. 짧고 강하게 한번 하면 그거 나는 거. 아 그럼 자유 협치 이것만 얘기하고 나오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얘기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해? 그럼 왜 자유와 협치 왜 얘기 안 했어요? 뭐 그 얘기 하기에는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던 모양이죠. 아니면 누가 안 써줬든지. 안 써줬든지. 안 써줬든지. 그러니까 어제는 윤 대통령의 이 시정 연설에 대해서 저는. 어제 윤 대통령이 이 내용을 그래도 네. 좀 박수를 받게 하려고 그러면은 정의당의 이은주 대표가 했던 말들을 들어줬으면은 역시 그래도 막판에 코너에 몰리지만은 그래도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길등하는구나. 정의당은 혹시나 하고 얘기했는데 아유 내가 생각했던 게 참 잘못했구나. 네. 이제 깨달았네. 네.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저는 정의당도 그 자리에서 저는 넣을 줄 알았어요. 그냥 바로. 네. 들어갔다가 그냥 빠져나올 줄 알았는데 정의당은 지금 당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민주당하고 다른 거. 민주당은 똑같이 하면 안 돼. 가다가 대선 때도 그런 거 아니야? 가다가 쿠키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집회 때도 정의당은 얼굴 하나 안 보였잖아. 과거에 박근혜 때 안 그랬거든요. 앞장섰단 말이야. 아마 그거는 저는 이제 민주당하고 같으면 안 돼. 이중대 얘기 되면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아마 걔네들이 조중동에 하는 얘기고 자기네 입장에서 민주당을 리딩해야지. 그렇죠. 시대의 정신을 봐야죠. 그렇죠? 리딩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달라야 돼 무조건. 하여튼 그날 하여튼 시정연설에서는 얘기 잘해서 뭐 잘. 정의당 이현주 대표 발언 잘했는. 그래 잘했는데 더 좋은 거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가서 윤 대통령이 그 사과 안 한답니다. 우리도 동참할 수 없습니다.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그런 싼 게 한 끗 차이가. 한 끗 차이가. 박상대 목사님이 좀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저는 몰랐어요. 그 자리에 이현주 못 들어가니까 갔는지 이 자리에 아무나 못 갑니다. 아 그래요? 아 높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하고 나서면 그것을 야, 이좀 정무 감각이라든지 역시 저런 어떤 센스가 몇 수도 되지 않는 정의당 의원을 빛이 난다 했을 텐데 또 그것도 그 말 듣고도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그래도 김진표 의장이 그래도 여의도 날씨가 김진표 의장 자세를 보니까 뭐 자기 방인데 그러면 대통령 오면 사실상 국회의장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좀 움츠러들면서 이렇게 표정이 난 그렇게 봤는데 화면에 나오는 거. 근데 여의도 날씨는 싸늘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네. 네네. 한마디 했어. 예? 윤 대통령도 웃고 말았다는데 아마 침묵했대. 저는 이런 우리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별로 심각하게 안 볼 거예요. 예. 다. 개선됐던 것이고 그래도 이 나라 망하지 않아. 틀었어? 망했지만은 거기는 임기가 없잖아. 나는 5년이야. 난 청담동이 있어. 아, 또 나는 검찰이 있어. 아니 청담동이 제일 중요해. 청담동이 왜요? 청담동. 아, 그 이제 김앤장 검사들. 고급바. 아. 나에게는 청담동이 있는. 아, 크로베스타가 있고. 네.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저는 한때 영국을 다음에 한번 더 저것도 이탈리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참 영국이 이제 서서히 진짜 이제 무너지는가 싶었는데 오이 44일 만에 딱 문이 딱 발 밖으로 보는 다음에 오 이거 간단치 않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는 걱정됩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5년이 걱정입니다 이제 내각제라는 특성이 있죠. 자 국감 평가 좀 하시죠 박사님. 이거 아무도 써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일부러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잡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국감 평가를 좀 냉정하게 좀 해주세요. 네. 국정감사 이쪽 가리지 마시고. 네. 예. 제가 항상 냉정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한 편향되는 곳이 보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자리라 그래서 이웃수님 앞이라 그래서 제가 가끔 이웃수의 그 개인 청원 들으려고 합니다만, 자, 국정감사는 쉽게 말하면 국정감사는 삼권 분립이 정립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국가화되고 있는 과잉 행정권력을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견제 감시하는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국정감사는 보통 정기국회의 꽃이다. 예.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 드디어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야당이 이제는 뭔가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고 더더욱이 지금 임기의 초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임기가 바닥권입니다. 네. 사실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 30%대 안팎입니다. 경실련에서는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뭘 잘했다? 국감을 잘했다. 아. 우수 의원을 뽑았는데 여당 의원 한 명도 없고 민주당 의원들이 다 경실련에서 꼽은 우수 의원 11명이 다 민주당 의원이라고. 네, 그건 정량 평가를 한 거죠. 개인들의 얘기를 할 때는 각 개인들 볼 때는 보통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잘하죠. 네. 여당 의원은 방황에 바쁘고 야 하면 왜 뭐 이렇게 말하지. 네. 여당 의원이 잘하는 건 없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도 잘한 건 사실입니다. 뭐 특히, 아 그래요? 뭐 특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라든지. 네. 황운하 의원은 뭘 얘기했습니까?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예. 예. 이 검찰 독재라든지 야당의 침탈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황운하 의원 얘기하는 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또 제가 치고 왔습니다만은 예예. 예. 대체적으로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일 얘기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문제가. 세계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경고하고 있는 대한민국 가계부채를 강병원 의원이 바로 그대로 경고를 하면서 빨리 대체 안 시하면 이거 터진다. 예. 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있고 또 조세와 관련해서는 김주영 의원도 괜찮았습니다. 예. 조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대로 가버리면은 우리나라는 빈익빈, 부익부 더 심화된다. 지금은 양극화를 철수시킬 상황. 조세 제도를 통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딱 맞는 얘기죠. 국정감사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네, 이런 자, 좋은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누가 하십니까?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에 봅니다만 실제로 국정감사가 20일 아닙니까? 네. 20일 동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슈가 터진다. 뒤에 이슈가 앞에 이슈를 치고 나가고 그리고 또 뒤에 이슈가 또 더 뒤에 이슈를 치고 나가면서 결국은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들이 뭘 했는지도 모르는 쉽게 말하면은
입법부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한마디로 검찰의 독주판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검찰. 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국정감사 이전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이 비속어 논란을 잠재운 것이 뭐냐면은 사과, 진실 규명이 아니고 감사원이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하려고 전화했더니 안 받는다 그러나요? 이거 한 일주일 같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국정감사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좀 잘 해보려고 했던 민주당도 여기서도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원. 유명호 사무총장. 예, 1등 공신이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네. 그래도 이것을 국정감사를 해야 되니까. 특히 이제 뭐 외교위를 등등 해가지고 윤 대통령의 친일 외교라든지. 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친일 발언 있지 않았습니까? 네. 또 저희들 앞에 할아버지의 그 친일 문제도 하고. 네. 이것 때문에 또 뜨겁습니다. 야, 이게 뭐 한미일 군사 안보가 결국은 일본만 끌어들인 것 아니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전술핵 배치 발언 나왔어요. 전술핵. 네. 아.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왔습니다. 예,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는 그럼 윤 대통령이 또 종북 주사파, 반국가체를 발언할 때는 네. 민주당에서 압수수색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암물길을 치고 가는 일종의 밀어내기 전략을 했는데 요 와중에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검찰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그냥 쌍방울 그룹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17일이었습니다. 쌍방울 그룹. 앞에는 감사원이 주도했고 감사원 역할 끝나고 나니까 이제 검찰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민주당 압수수색 1차 19일입니다. 네. 동시에 좀 그런 것들 안 되니까 김용 체포 5일 모든 언론은 드디어 이재명한테 간다고 했습니다. 국감이 무력화됐구만 네. 완전히. 19일입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는 또 서서히 뭔가 좀 터트릴 수 있는 게 나와야 될 텐데 오 유동규가 드디어 나왔어요. 그러네. 이거 뭐 국정감사에 누가 잘하나 못하나 이거 보는 거는 그냥 전문가들을 보는 것이고 유동규가 나왔습니다. 유동규가 센 얘기였습니다. 근데 기획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천천히 이재명 말려주기였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천천히 말려주기였다. 그 양반이 자기가 이재명 지사한테 당시에 자기가 돈 줬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자기가 준 건 아니니까요. 자기가 준 돈이 돌아서 결국 이제 갔다 나무기 줬다가 나무기 주고 A씨 또 정무회계사 정진상다가 뭐 네. 아니 정진상 말고 정 무슨 회계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민용 네네. 변호사. 그다음에 자기가 받아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한테. 네. 자기 돈도 아니야. 네. 자기가 만든 돈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공작해서 만든 돈에 나무기 흘러 가서 그걸 김영한테 줬다는 거야. 그렇죠. 김영 부원장한테. 네. 그 돈은 그걸 왜 받아서 줬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왜 심부름 하러 가서 줬어? 네. 아니면 뭐 저 누구죠? 김용 부원장하고 친해서 준 거야?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걸 1년 전에 왜 얘기 안 하고 이제 와서 얘기해? 네. 네? 그 이유도 설명해야 돼. 네, 그렇죠. 1년 전에 의리를 지킨 거야? 형제 같은 의리를?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와서 그 자기가 바꿔서 얘기한 거야? 네, 유동규 그렇죠.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참 게 예. 전형적으로 권력의 포효가 됐구나. 아니 그리고 나는 말이죠. 유동규의 입 하나로 대한민국의 언론과 정치권이 놀아나는 게 더 심해. 그걸 검찰은 알고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 딱 그걸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 타이밍에 청사에 누가 하나 부르면은 모든 언론들 다 집중할 거야. 무슨 국정감사 필요 없어. 뭐 민의의 대변, 뭐 민의의 전당, 국정감사, 국회 불러. 완전 깡무시했구만. 딱 들어가면은 모든 뉴스가 그걸로 하는 거. 이거 진짜 우리 언론의 문제죠 사실은. 뭐 이거 어제오늘 일 아니라 그걸 검찰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번 더. 예예. 천천히 얘기하세요. 시간 많으니까. 시간 있습니까? 예예. 네. 예. 아 우리 이제 오동진 평론가님 도착하셨구나. 예. 네. 좀 늦었어요. 8억을 줬다고 얘기를 하면서부터 드디어 유동규의 입에 이제 모든 언론 국정감사입니다. 근데 조용히 해. 유동규의 입이 더 중요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센 얘기가 나왔다고 방금 남설했죠. 보면은요. 어느 언론 내가 저 지명은 안 하겠어. 단독. 네. 유동규가 이걸 얘기했다. 유동규 완전 다 단독이야. 네, 그렇습니다. 단독은 개뿔 검찰에서 흘린 것 같고 주소 갖고 보도하면서 참. 자, 그때 우리는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눈물 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마지막 날 또. 마지막 날이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아, 또 마지막 날 민주당에서 2차 진입. 2차 진입. 해가지고 민주연구원 이제 압수수색합니다. 그때 바꿨지. 아. 김일겸 의원이 네. 바꿨어. 네. 국감 마지막 날에. 네. 야, 바꿨어. 네. 한동훈 너 갔잖아. 바꿨어. 저기 술집에요. 청담동 바. 청담동 바에. 청담동 술집 한번 가보셨어요 어디? 그쪽에? 그 한번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게 1인당 한 300만 원 든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예? 아, 저는 막걸리를 좋아해서. 자, 그런데 거기 가보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어, 나 그렇게 비싼데 지하에 있다면서 이렇게 지하로 들어간대. 이것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까? 네? 한번 찾아가볼까요? 다시 박상민 박사님이 뭐 돈 많이 버셔갖고 한 1억 버셔갖고 네. 예? 응? 야, 그 숙감만 해도 30명이 있으니까 300만 곱하기 300만 원. 아, 30명 곱하기 300만 원. 네. 90만 원이네. 30명 곱하기 300만 원은 얼마예요? 90만 원 아닙니까? 9천만 원. 예. 와, 숙권마도 1억이네. 네. 그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은 돈이 있는 사람 있는 사람한테는 그 돈도 아니죠. 검찰 그걸 다 그럼 그 변호사들 오는데 더치페이 했나? 대통령도 더치페이, 한동훈도 더치페이, 김현장 변호사 다 더치페이해서 이성균한 사람이 안 내고. 자, 이것은 이거 술진 얘기 아니고 예, 국정감사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국정감사가 쉽게 말하면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시면 네. 이 국정감사가 이 중요한 의미를 두는 국정감사가 네. 검찰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완전히 판이 주도돼 버렸다. 지금 검찰은 얼마나 웃고 있을까? 예. 얼마나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이 국정감사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을까? 네. 그것 때문에. 정치학적으로서는 잠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사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국정감사에라 검찰 진입 국회였네 완전히 알겠습니다. 검찰이 판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떠한 상황입니까 도대체? 한 국회의 국정감사도 무력화시키기 박사님 분석대로 계속해서 검찰에서 그 전국을 주도하는 이런 방식들. 자, 이게 어떠한 나라인고요? 어떠한 정치입니까? 정치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예? 바이든 난리면으로 바꿔버리더니 이제는 얘기 안 했다 그럽니다. 기억이 없다도 아닙니다. 얘기 안 했다. 알겠습니다. 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질 겁니다. 예. 자, 다 거십시오. 다 걸어요. 예. 걸 수 있는 거 다 걸어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사님,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칼리메라 장 디톡스라고 제가 대변이 불규칙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변을 보는데도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어느 때는 헛방귀라고 그죠?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던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효과를 봤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는데 어서 구입하느냐 뭐 그러더라고요. 가다 오다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수 박사님을 알게 됐고 백은종 대표를 통해서 왠지 관심이 가가지고 복용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장 쪽에 또 아니면 대변을 보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를 본 거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